갑자기 멍해졌어요. 아, 네.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. 제가 끝곡을 한 곡, 준비한 곡은 그 젊은 날의 꿈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그 김광석 씨의 젊은 날의 꿈이 아니고 그 저의 그 자작곡으로 그, 신곡으로 이렇게 젊은 날이 꿈입니다. 이 곡은 원래 그 듀엣으로 불렀던 곡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기타만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좀 빠른 템포의 곡이에요. 그 두 분에서 이렇게 불렀던 곡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열심히 편곡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잠시만요. 우리 최상욱 가수님은 저희들 아뜰리에 분이 두 번째죠? 네 맞습니다.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플라워 김혜사 예, 그 사람 한번 오셨죠? 예, 맞습니다. 아, 예, 그래요. 역시, 아, 근데 제가 오늘 참 이렇게 뜻하지 않게 훌륭한 가수님을, 지방 가수님 모시고서 이렇게 노래 듣기 진짜 영광이에요. 제가 소개를 한 번씩 초대를 하려 해도 제가 사실 전화번호가 없어요. 그래서 못했는데 오늘 이따가 나중에 전화번호 좀 같이 나누고요. 저희들 아뜰리에 가 한국 통기타 가수 협회로 된 건 아시죠? 예. 예 근데 통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호응을 해 주셔야만이 또 성장을 하고 또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.
원래는 굉장히 많이 공연이 잡혀있고 원래 다 잡혀있습니다 사실. 예. 같이 좀 참여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예. 우리 통기타인들의 어떤 멘토가 되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. 꼭 해주실 거죠? 예, 저도 가능하다면은 제가 열심히 한번 이렇게 좀 도움도 좀 드릴 수가 있고 저도 옆에서 또 같이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함께하는 그런 아틀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네 감사합니다. 자, 큰 박수로 또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웠었던 나의 지난 과거는 한줌의 흙이 되어 이젠 저멀리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어린 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네 많은 사랑을 배우고 살아가면서 많은 이별을 겪고 이렇게 우리 서로 세상을 알면서 어느덧 어른이 되었네 가슴 아파도 순수했었던 때를 기억하니 울고 싶어도 날 위해 웃던 소중한 기억 속에 나의 친구여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는 그리움 물어보아도 사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밤 술 한 모금에 오늘도 나는 날랜다 홀로 남은 이들 젊은 날의 이렇게 우리 서로 이별을 하고 아파서 울었네 잊으려 해서 지우려 해서 터질 듯한 내 맘 아플 테니까 버려진 과거 아픈 채로 살아가기 싫으니까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는 그리움 물어보아도 감싸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밤 술 한 모금에 쳐봐도 들리지 않는 그리움 물어보아도 감싸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밤 술 한 모금에 오늘도 나는 달랜다 홀로 남은 이 길은 홀로 남은 이 길은 젊은 날의 꿈 혹시 박상훈 가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십니까?
이산에서 같이 활동했고 제 선배 가수죠. 아, 박상원 가수님요. 네. 저때 우리 그 늘 프로스펙에서 네. 그때 같이 한번 뵀었죠, 그죠? 네, 맞습니다. 기억을 하시고 계시네요. 아, 그 기억하고 있죠. 그 테리님, 그 경주에서 오신 분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때 소개를 같이 했거든요. 예, 박상원 가수님도 딱 두 번 무대했었습니다. 이 자리 무대 한번 쓰셨고요. 또 저때 늘 프로스펙에서도 한번 서주셔서 굉장히 고마워요. 이 부산 지역에서 저희들 부산이 본부 아닙니까? 근데 이 지역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호흡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되죠. 꼭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앵콜곡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 노래 있으면 본인 노래 한번 해주세요. 너무 좋아요. 자작곡과 너무 좋네요. 쌍꺼 노래 너무 좋아해. 아, 그래요? 진짜 요 노래 노래 제대로. 다음에 정식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계세요. 아빠는 저한테 다음에 스페셜로 제가 한번 네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이 젊은 아재 꿈나는 곡인데 원래는 그 최은백성 씨 혹시 아시죠?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분이 피칭을 했어요. 제가 백성 씨하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동창이고 같이 음악 했었어요. 같이 음악하고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대학까지 수상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뭐 예, 다음에 꼭 제가 스페셜 무대로 해서 한번 초대를 할게요. 네? 감사합니다. 예, 꼭 초대해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노래 듣도록 할게요. 네. 그러면 제 앨범 수로 가운데서 너를 침이라는 곡인데요. 또 백이승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준비해서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꼭 배워질 거라고. 감사합니다. 네.